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또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량 바로 1,000만 원대. 자, 1,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SUV 차량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뭐, 기아차도 있고, 뭐, 쌍용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5대 정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SUV예요. 나름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한번 볼까요? 자, 보기 전에 잠깐만 보시면 1000에서 1500만원대 대략 한 매장에 오시면 4177대 정말 많이 있어요, 메모리. 자, 요 정도 중에서 자, 이 중에서 제가 1000에서 1500만원대 사이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차가 들어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앞에 보이는 이제 새로 가져온 모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경기도에서 가져온 모델이고, 자, 올뉴투싼 디젤이고 1.7이고 스마트 등급입니다. 연비 좋은 편이고 연비는 15km까지 나오잖아요. 자, 완전 무사고인데 이 차 추천드린 이유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가져왔기 때문에, 신규 모델이기 때문에. 자, 78,000km, 18년식 9월 24일 날 가져왔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자, 1,250만원 18년식에 78,000km. 일단 주행거리 자체가 78,000km. 그렇게 많이 안 탔습니다. 자, 이 차량 1인 신조고, 완전 무사고, 색상은 그레이, 다크 그레이 색상, 주색이죠. 전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릴을 착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성능적인 기록부 볼게요. 매연이 고작 1%밖에 안 나옵니다. 와, 이렇게 좋은 차를 안 사면 안 되겠죠.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 교환을 보시면은 뭐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사고 교환이 없고, 그리고 세부 상태를 보시면 또 없어요. 미세누유도 없고 깔끔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블랙박스 옵션 들어가고, 자, 이 차량 계기판에 음성인식 기능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뭐 트레드 한 70% 남았고요. 자, 이 차량은 1인 신조에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고, 자, 블랙박스 있고 후측방 경보기까지 있어요. 요 차량을 괜찮죠? 자, 저는 이 차량 추천을 드릴게요. 1,250만원.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두 번째 차량, 이 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에 이 차량을 보면은 사실 어제 저녁에 가져왔고 오늘 아침에 이제 등록을 한 거죠. 자, 색상은 이제 검정색이고 맥스 크루즈 모델이에요. 요 차량 이제 14년식이고 127,000km, 1,340만원. 이 차의 특징은 파선이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고, 그리고 6인승입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색상은 죄송하지만 검정색이 아니고 진한 청색, 진청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좀 남색 계통이에요. 남색 계통. 자, 성능 점검 기록부, 사고 교환 없죠. 무사고. 그리고 매연이 8% 괜찮은 편이고, 양호한 겁니다. 8%가. 자, 렌트는 없고, 자, 세부 상태는 깔끔하죠. 일단 옵션이 좋은 편입니다. 볼게요. 버튼 시동,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뭐 하이패스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품화 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트렁크 커버 파노라마 설루프도 되어 있고, 자, 트렁크 깔끔하게 사용하시죠? 디컷 핸들로 되어 있고, 약간의 플라스틱 재질의 그 우드 그레인이 약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뒷좌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후석, 사이드 커튼이 들어가고, 그 시트는 이제 브라운 컷입니다. 브라운 시트.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차주분께서. 자, 전자파킹, 그리고 양방향, 통풍 열선, 오토 홀더 기능. 자, 전부 다 옵션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고요. 현재 지금 광택 맡겨놨기 때문에 아마 실내 클리닝 광택 끝나면, 바로 한, 상품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차? 이어서 다음 차입니다. 잠깐만요. 자,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올뉴투싼 디젤 1.7 스타일 등급 1,170만원. 자, 86,000km 16년식 9월 23일 날 매입을 했습니다. 자, 색상은 이제 주색이에요. 예쁜 주색이고,
차 성능 점검 기록부 볼게요. 자,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죠. 일단 추천 이유는 완전 무사고, 그리고 매연이 적게 나옵니다. 3% 렌트도 없고요. 이런 이유죠. 그리고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미세는 이유 없고. 자, 이런 이유죠. 자, 그리고 주색이 이쁘잖아요. 주색이. 스타벤고 기능, 경사로 미끄럼 방지 기능 같이 있고요. 자, 트레이드도 많이 남았습니다. 80% 남았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 미끄럼 방지 여기 있고요. 자, 실내 시트도 깔끔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차. 좀 깨끗한 느낌의 차. 86,000km, 1170만원. 이 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란도 스포츠 469동의 익스트림 등급. 1030만원.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하지만 이제 탑은 없어요. 반탑입니다. 반탑이고, 색상은 주색이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107,000km에 16년식 어제 가져왔습니다. 9월 24일 날. 자, 1인 소유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469동의 익스트림 등급. 일단 소유자 변경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게 또 장점이죠. 매연이 또 2%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렌트도 없었고 사고 교환도 없었고 이런 차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 상태도 깔끔하고. 뭐 투싼, 산타페, 맥스크루즈, 코란도 스포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차가 차종마다 저희 매장에 적어도 한 차종마다 80대 정도는 재고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여기로 전화주세요. 정말 차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보시면은 시트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469동 버튼이 있고 오토미션이고 내비기랑 후방 카메라 나오고요. 블랙박스 나오고 하이패스 있고 적재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탑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탑이 없어서 좀 쌉니다. 그냥 1030만원. 타이어 트레드는 한 70% 남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제로 장착을 했어요. 거기까지 버튼 시동이 있고요.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조금 신호위반 같은 걸 잘 안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딱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SUV 특집으로 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